충남 논산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입구. 흙탕물이 입구 천장까지 차올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이 오피스텔 지하에 빗물이 밀려들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지하에 멈춘 승강기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말에 소방당국은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당시 충남 논산은 시간당 84mm의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는 지하 2층에 내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하 1층까지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구조가 진행된 지 2시간 20여 분. 오피스텔 입주민으로 확인된 50대 남성은 승강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하 전체가 침수되면서 소방대원들이 지상 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려 숨진 남성을 수습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후에도 배수 차량을 동원해 지하 주차장에 물을 빼내며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 1층까지 수색 작업이 진행됐는데 추가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2층에 물이 빠지는 대로 추가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주차장의 갑작스런 침수로 지하 2층에 있던 승강기의 전력이 끊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오피스텔은 지하의 침수를 막는 물막이판 등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올라왔을 때 물살이 엄청 세게 지하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재난 상황에서 단전될 수 있는 승강기는 이용을 피하고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 주차장은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어머, 저게 뭐야? 지난달 중부지방 집중호우 당시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찬 흙탕물이 지하 주차장 쪽으로 향합니다. 주차장 안쪽은 차량 바퀴까지 물에 잠겼는데 차들이 서로 빠져나가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야지. 가자. 한켠에선 거센 물살이 폭포수처럼 주차장 안으로 계속 밀려듭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행운이었습니다. 교훈을 얻은 아파트 단지는 이번 태풍을 앞두고 지하 주차장 입구를 모래주머니 등으로 막아뒀습니다. 이처럼 집중호우 때마다 지하 주차장에서의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도 차를 빼러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던 남성이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태풍 땐 포항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10명 중 8명이 지하 주차장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차를 빼고 여기 입구에 막 올라오는데 이제 물이 싹 몰렸대요. 조금만 늦어도 애기 아빠도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지하 주차장은 내리막길을 타고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수위가 훨씬 빨리 치솟습니다. 무릎 바로 아래인 40cm 정도만 물이 차도 차량 문을 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지상보다 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지하 주차장은 훨씬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40cm 정도 물이 차면 혼자서 이렇게 문을 열기 힘든 상황이 재현이 되더라고요.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죠. 행정안전부 고시에는 지하 공간의 경우 배수 펌프와 방수판 같은 침수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침수 우려 지역에 설치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사실상 강제성은 없습니다. 자수판을 설치해야 되고 배수 펌프 용량을 규정 이상으로 갖춰야 되고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자체에서 지적을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차수판 등을 설치했다 해도 폭우가 쏟아지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달 사고가 발생했던 서초구의 건물도 차수판 설치는 되어 있었지만 쏟아진 빗물이 차수판을 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예고된 상황에서는 침수가 우려될 경우 아예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지 말고 주차했다 해도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어제 아침 6시 반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쏟아진 빗물에 차 빼기를 포기한 주민이 걸어서 주차장 출입로를 올라갑니다. 경사로에 엉거주춤 멈춰선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주차장 안쪽으로도 차량이 줄지어 있습니다. 방송 듣고 내려갔을 때는 이미 무릎까지 찬 상황이고 계단에서 물이 막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당시 상황은 블랙박스 화면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차량을 옮기라는 안내방송 직후 차들이 엉금엉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약 8분간 단 14대만이 겨우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5층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지상인데도 차량 대부분이 번호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에 잠겼고 허리 높이로 차오른 물을 헤치며 걸어가는 주민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한 시간쯤 더 지나자 지상 주차장은 거의 물에 잠겨 어디가 하천이고 어디가 주차장인지 구별이 힘들 정도입니다. 차량을 빼러 지하에 내려갔던 주민들이 갇힌 뒤였습니다. 저기에서 흙이 무너지면서 정문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지나서야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 있습니다. 수면 안에는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런 형체들을 보시고 부딪히지 않게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깔아앉아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핸들만 겨우 돌린 것 같은 차량을 비롯해 흙탕물을 뒤집어 쓴 차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도 여전히 물이 들어차 있고 천장 쪽 배관과 CCTV에서까지 흙탕물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이 아파트 단지에서 약 900m 떨어진 또 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도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이 두 곳 아파트에서만 8명이 숨졌고 기적적으로 2명이 구조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